가장 먼저 NC와 두산의 경기 보고 왔는데요. 오늘 일선발 간의 맞대결이었는데 실책 하나로 분위기는 두산에게 기울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는 NC가 패배했다라고 보다는 두산에게 승리를 내줬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는 4회가 결정적이었는데요. 특히 4회는 두산은 비기닝을 만들면서 집중력을 보여준 반면 NC는 수비에서 에러가 나오면서 오늘 좀 승리를 가져갔다죠. 그런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자, 4회 말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강진성 선수가 볼넷을 나갔고 그리고 안재석 선수의 타구를 지금 노진혁 선수와 김기환 선수가 콜플레이를 하지 않아서 여기서 실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타구. 그 여기서는 그리고 김기환 선수가 콜을 하면서 잡아줬어야 돼요. 근데 못 잡고 마티니 선수도 여기 좀 차분하게 송구를 했으면 여유있게 아웃이 됐을 텐데 다시 한번 미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강승우 선수가 번트를 댔는데 여기 우치스키 선수가 너무 무리를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송구 에러가 났습니다. 자, 이 에러로 두산은 한 점을 추가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갔더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세이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최근 감이 굉장히 좋은 득점권 타율 3할 8푼 5리에 김민태 선수가 2타점 적시타를 치면서 완전히 두산은 승기를 가져갔는데 자, 맞습니다. 1선발의 경기였습니다. 스탁 선수와 루친스키 선수 한순간에 경기를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1선발들의 경기에서는 이런 맞아요. 조그만 에러 하나가 큰 실점을 가져가게 되면서 오늘 두산이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NC가 시즌 초반 아직 치고 올라올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요. 오늘 같은 날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신경을 조금 더 많이 써야 할것 같고요. 그와는 반면 두산 올 시즌 굉장히 선방 중입니다.